그 실제로 그 당시에 했던 게 있는데요. 저는 그때 공책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막뭐 적기 힘드시니까 그냥 상상으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그리고 한쪽에는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막 적어봤어요. 근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상상 속에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별의별 게다 적혀요. 뭐 카드값 내는 날, 시험 보는 날, 내일 만나 네? 월요일.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뭐 별의별 게다 있잖아요.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가 그냥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냥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근데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를 적으라고 그러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숫자가 되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막 적게 되는데 내일이 왔으면 하는 이유는 뭔가 좀 거창하고 거룩한 걸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뭔가 막 사랑을 위해서 난 가장이니까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내 꿈을 위해서 난 도전하니 난 청춘이니까 막 이런 걸 적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안 적혀져요. 인간은 불행에는 관대하고 행복에는 매우 엄격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위험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왠지 이말 자주 들을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런 거할 시간 있냐? 많이 들으시나요? 너 지금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수 있어?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혜정이한테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뭐 예능을 보는 거든 드라마를 보든 문화생활을 하든 신발을 모으든 뭐 틈틈이 휴대폰 게임을 하든 그럴 시간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일을 기대하게 해주는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쓸데없다고 느껴져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어서 그 내가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취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약간 따로 충전해 놓은 보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